파이팅입니다. 자기만 아는 대사를 아, 내가 알아서 얘기하고 그건 형 스타일이야. 그다음 설명을 해야 돼. 난 다 그걸 쓸 줄 알았어. 형들 맞죠? 저희 그러니까. 드라마 아, 굉장히 왜냐면 네. 됐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빅마우스에서 공지훈 역을 맡은 배우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순태 역할을 맡은 오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씨였어? 김씨. 네, 안녕하세요. 빅마우스에서 박창호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앞에 4대4 빙고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빅마우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각자 잡으실 거예요. 네. 빙고를 먼저 완성하시는 분이 이기신 거예요. 빙고를 꼭 외쳐주셔야 돼요. 네. 네. 시간 저희가 1분 드릴게요. 1분이요? 저 컴퓨터 하시면 안 돼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데? 두 개 썼니? 아, 왜 봐. 끝! 와. 여섯 개 남았어요. 이 빙고의 전략은 나올 것 같은 거 3분의 2, 안 나올 것 같은 거 3분의 1을 적어야 돼. 아, 이거 벌칙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분 화이팅입니다. 아, 아니면... 됐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네. 나 사실 한 번씩 봤거든? 근데 볼 게 없더라. 자, 안 내면 꼴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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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지 마. 안 봐. 저부터 코리안 조커.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지훈이 형 별명을 내가 코리안 조커라고 불렀었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진짜 자기만 아는 나도 코리안 조커 절규지 우리 드라마의 핵심 키워드인 아니 일단 대사를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알아서 먼저 얘기하고 그건 형 스타일이잖아 그 다음 설명을 해야 돼 그건 형 스타일이고 아 그럼 궁금하지가 않잖아 우리 드라마의 핵심 키워드인 논문 와 진짜 야 진짜 없는데? 상상도 못했어 아프지 마. MBC. 아, MBC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작전을 잘못했다. 드라마 빅마우스가 MBC에서 방영을 합니다. 몇 시, 몇 분? 29일 금요일 9시 50분. 아. 많은 추천 바랍니다. 장흥. 아, 생각했는데. 교도소 그쵸? 세트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맞아요. 장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실제 교도소였던 곳을 이제 그렇지 아 그래 드라마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사두고 임대를 해 2호 2호 있어요 아. 빅마우스의 여자 주인공 2호 난 다 그걸 쓸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야 다시 하고 싶다 아 저는 12월 29일 아 12월 29일이 뭐예요? 아, 12월 29일이 아니라 7월 29일. 날짜 잘못 썼다. 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아, 29일인데, 이거. 빅마우스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있으면 인정. 12월 29일이 원래 공지윤의 생일이에요. 왜? 맞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어. 아, 정말로? 응. 탈락. 제 배역 이름은 순태.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순태 괜찮은가요? 괜찮죠.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순태. 창호? 아유. 창호는 박창호입니다. 저희 정말 성의 없이 하시네요. 저희 드라마 원투 경험자 맞죠? 저희 드라마 굉장히 왜냐면 저희 드라마의 주인공 구천지 원빙고 원빙고는 아직 의미 없어요. 저희 드라마의 가상의 배경인데요. 고담지 같은 가상의 나인 위버 그렇다면 저는 공지훈이 맡고 있는 회사 신문사 우정일보. 아 디즈니. 네? 디즈니. 발음을 잘했어요.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고 썼어요? 어? 놀이동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니 다시 하고 싶다. NR 포럼 빙고. 투빙고. 우와. 보여주세요. 투빙고 먼저 외치세요. 내가 언제? 아, 두 명이 멀칭인가요? 네. 두 명이 멀칭이에요. 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억지다라는 거 있나요? 업무론.
음모론, 허풍 이런 거 좀. 근데 거의 비슷한 게 맞네요. 교도소, 변호사. 저는 뭐 장인어른. 장인어른. 아니야, 나 장인어른이랑 제일 애틋해. 이거는 아무도 못 쓸 단어. 아니, 장인어른이랑 난 제일 애틋해. 창호한테 소중한 존재야. 그건 그렇죠. 어. 네. 이렇게 해서 동갑 배우님 우승. 인정. 아주 역시.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볼게요. 이거 걸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와. 네. 잘 어울리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진짜 꼴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모두들 여길 주목. 제가 꼴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진짜 꼴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제일 늦게 써서 약간 꼴찌를 예상해 봤는데. 자, 다 신중한 만큼 그래. 특별한 게 나오죠. 시작. 뭘? 너 섹시톤스 찍혔잖아. 무슨 소리야. 뭘 찍은 이건데. 자, 저희 빅마우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말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저희 드라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빅마우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